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은 브런치 쪽에 제가 올려놓은 그리드 최소 단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그리드는 대체 뭐고,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도 이걸 기반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아 그리드 있다, 그거 어떻게든 쓰면 그냥 예뻐진다, 혹은 내 감각으로 일단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그 그리드 가지고 정리를 하면 나아진다, 보통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것들만 보셔도 지금 기본적인 UI들이 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규격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뜯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딴 거랑 합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만 뜯어가지고 난 여기서 있었던 이 부분을 써가지고 딴 데다가 붙일래, 난 이거랑 합쳐볼래 라고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때려 붙여볼게요. 예, 굉장히 어색하지만 지금 위아래에서 이걸 그리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없앤 다음에 합치고 요걸 늘린다던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할수 있겠죠? 사실 기획서 쓴다는 거가 뭡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이트 들여다보고서 요거 기반으로 괜찮은 거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개별 도형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사각형들입니다. 그냥 텍스트가 들어있는 부분과 이미지가 들어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간격들, 이런 전체 구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리드 최소 단위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갤러리 형태인 것들이 사실 제일 쉽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전체 스크린샷을 좀 찍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플러그인을 써서 지금 저는 플러그인으로 풀 페이지 스크린샷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미지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미지가 아니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간격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흑백 처리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세팅에 가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그리드와 예, 가이드 뭐 유닛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그리드라고 돼 있고 그리드 에브리 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요걸 픽셀 단위로 한 다음에 나는 뭐12 픽셀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줄 거고, 이거를 다시 4개로 나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세팅을 하고 여기서 컨트롤 H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드가 거의 똑같이 맞죠? 그러면 여기를 살짝 조절을 해서 가능하면 실제 이미지가 그리드에 정확히 맡겨주세요. 이런 거 보면 좀 소름 돋지 않나요? 딱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보면.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모든 이미지를 단순화하는 겁니다. 얘는 벌써 반복이 되는 UI 패턴이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하나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똑같겠죠? 거의. 혹은 여기에서 있는 요런 위아래에 있는 요 사이즈만 지금 살짝 변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 있는 요 사이즈요. 그래서 요 사이즈를 만약에 늘린다고 했을 때, 혹은 더 줄이거나 늘릴 때 어느 어떤 단위로 줄여야 되는가가 사실 우리가 그려놓은 이 지금 단위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쓰던 간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8포인트 기반으로 만들어서 8의 4개 배수인 84, 32죠. 예, 그리고 82, 16이죠. 83, 24. 심지어 띄는 것도 16, 8 이런 식으로 띄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24 픽셀에다가 여기는 20에다가 여기는 34에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죠. 예, 이런 식으로 시각물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간격이 어그러져 보이고 감각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시스템 UI 같은 거라던가 이런 때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최소 단위를 기반으로 몇 배를 그냥 늘린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하면 다요 구조에 몇 개를
를 더 놓은 구조가 된다. 다 뭔가의 배수다 라는 게 이 이론의 기반입니다.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디자인들이 있고 혹은 그런 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딱 절반이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10.5를 간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5고 다시 한번 사실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과정 자체는 되게 반복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아 여기가 10픽셀이면은 여기는 30픽셀 떠야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15픽셀이라던가 근데 이 그리드 최소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무조건 그 어떤 걸 쓰던 간에 얘 크기를 기반으로 모든 걸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약간 뭐랄까 변태 같지 않나요? 이런 거를 누군가는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차피 디자인의 감각을 익힌다는 거는 특히 네이버에서도 들어가면 이런 감각을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과 결국에는 이런 도형적인 부분이 감각을 수학적으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나눔 고딕 같은 거 있죠. 진짜 그 쓰기 힘든 나눔 고딕 그 약간 그 그지 같은 폰트를 그대로 써가지고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방식이 그리드 최소 단위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어차피 디자인이라는 게 새로운 걸 모두 따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레퍼런스를 찾는다는 이유는 그 레퍼런스가 갖고 있는 그리드 구조를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변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무줄리에 있는 이 부분을 뜯어다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네이버에 있는 여기 있는 파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금 뜯어다가 가져왔습니다. 카카오에 있는 이쪽에 있는 주가 부분이랑 사진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컴포넌트를 가져오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해서 자유자재로 짜집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걸 실제로 디자인 스킨에 다시 입혀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링까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UI 디자이너의 설계 능력의 핵심입니다. UI 디자인이라는 거 학원 가서 막 복잡하게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막 걔네들이 말하는 거 복잡하게 해봐야 결국은 짜집기 어떻게 할 거고 이 짜집기를 하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얘네들을 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까 전에 똑같은 12픽셀 그리드를 썼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리드에 대한 게 12픽셀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얘네가 가능하면 모든 게 12픽셀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리드에 딱 맞춰줬죠 얘는. 다시 한번 봤을 때 텍스트들은 어떻습니까? 얘네들도 이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크기가 좀 조정이 돼야겠죠. 서로 비례가 달랐고 크기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해상도도 달랐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진짜 뭐야 UI 디자인 엄청 쉽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쉽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코딩을 해야 되고 요 레이아웃이 실제로 모바일이 된다던가 웹이 된다던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그룹과 그룹들을 떼어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이 안쪽에 있었던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 규칙에 있는 애들끼리 다시 떼어주는 애들은 몇 칸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브 텍스트와 헤드 텍스트 간의 간격,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랑 거의 일치를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사실 최소단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땐 두 개 정도 들어간.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간격이 또 이렇게 나뉜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쓰였던 애들 간의 이 간격이 어느 정도 쓰이는지 이런 거를 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UI 디자인 할 때 다른 부분에서도 거의 똑같이 쓰여야 이게 안정적인 UI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정을 해봤고요. 지금 이미지들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 되게 막 설계라는 게 복잡해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데 정작 봐야 되는 거는 이 지금 초록색들 있죠. 이 초록색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 부분을 딴 데서 어떻게 가져올 건가, 그 부분을 더 고민하시는 게 차라리 저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서비스별로 분석을 하거나 몇 개의 서비스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거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가, 감각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 이게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기존에 제가 메일 서비스에 대한 거 한번 정리했을 때 거기에서 제가 되게 다음이라던가 다른 사이트도 좀 깠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사이트에 쓰이는 텍스트 크기의 사이즈 개수가 혼자서 5개, 6개 막 이러는 거예요. 보통은 3개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픽셀 단위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요 그리드 시스템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은 뭐가 쉬워지냐면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를 떼야 되는지 그게 되게 단순해져요. 그러면 컨텐츠끼리 띈 부분에 대한 거, 이 텍스트끼리 띈 거, 그리고 다시 메인 텍스트와 세부 텍스트끼리 띈 거, 이게 나오죠. 그럼 다른 데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코드화해서 굳이 말하면 모든 UI 컴포넌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게 사실 스타일 가이드 중에 작업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 부분을 UI 단위에서 아예 나는 UI 단위도 코드로 복사를 붙여넣기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사실상 예,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이제 코드로 하느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손으로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개발 쪽을 배우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개노가다가 코딩 몇 줄이면 끝날 것을 왜 이 개고생을 직접 하겠느냐, 결국엔 이 얘기입니다. 자, 위에서 아까 몇 칸 떼었나요? 두 칸 반 떼었었죠.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복사 넣기 해서 거예요. 자, 그러면 됐죠. 벌써 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서 합쳐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되게 처음에는 이상한 UI들을 합쳐가지고 저걸 하나로 만든다는 게 뭔 소리지 싶은데 해보고 나니까 사실 되게 단순하잖아요. 간격을 이 최소단위 약간 이 파란색들로 맞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간격을 가져올 건가,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이 부분을 대충 대략적인 부분에서 시각화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어떤 게 우리한테 더 나을까, 이 부분이 사실 스타일링 하는 부분에 생각을 고민하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카오라 혹은 네이버 쪽 많이 참고하라고 얘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간격이 참 깔끔해요. 그리고 이런 그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대부분 내용들이 되게 좀 분석이 깔끔하게 잘 됩니다. 굳이 말하면 사람의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간격이 되게 뭐랄까 뭔가에 다 배수가 된다는 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간격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지금 저희는 이제 수정을 하느라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간격을 저희가 마음대로 좀 수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 있는 이런 간격들을 그대로 쓰시는 게 훨씬 낫고요. 만약에 본인이 연습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 들여다보게 되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붙여놓을까요?
우리가 보통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데이터 테이블 나오고 관리자 페이지 나오고 막 데이터가 엄청 표현할 건 많은데 이 중에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고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차피 웹에서는 다 CSS잖아요. 그리고 CSS고 간격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여기에 맞춰주고 다시 한번 나중에 CSS를 잡을 때 이 간격에만 정확히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 결국은 이 부분을 재야겠죠. 이거 6칸이죠. 너무 넓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노가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표가 한 5칸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시각물로 바꿀 때는 표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코딩이면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텍스트 하나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표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하얀색이고요. 하나는 미묘하게 회색이에요. 이게 칸이 데이터 테이블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어떤 칸을 보고 있는지를 막 까먹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브라 패턴이 한 가지 방식이거든요. 자, 아예 없애봅시다. 당장 보기는 좀 편할 수도 있는데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보고 있다가 딴 데 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어디 쪽이었지?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게 제일 나은데 이런 옛날 방식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얘네들 이 다섯 칸짜리 다시 복사를 하고 자 이거를 이 정도 크기로 다 맞춰줘야겠죠 애들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게 우린 수작업이지만 결국에는 웹 개발자들이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 해당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여러 개 있고 최대 몇 개까지 보여줄 거고 하는 코딩들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이 하얀색 줄이 있는 상태로 이게 쭉 지나가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요즘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옆에 있는 요거에서 줄을 요 줄만 남겨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아이콘이 뜨는 거 있죠. 마우스 호버를 했을 때만 등장하게 하면 되니까 심지어 없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필요 없죠.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안쪽에 들어쓰기가 없는 구조랑 들어쓰기가 있는 애 초록색 하나 있고 그 외에는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렸죠. 보면은 어떻습니까? 쉽죠? 네, 사람들이 사실 막 이야기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요 그리드 기본적인 세부 단위 기반으로 하고 간격만 정확히 똑같이 써주면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어떤 UI를 추가하든 간에 되게 똑같은 안정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얘네는 지금 15픽셀로 했을 때 정확히 맞을 것 같네요. 다시 그리드를 15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딱 맞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각자 사이트마다 쓰이는 최소 단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로 맞추면 다 맞겠지가 아니라 그때그때 여기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맞추고 있으니 이 사이즈의 모듈을 뜯어다가 쓸 때는 내가 만들어 쓸 때에다가 어떤 크기로 바꿀 건지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웬만해서는 이 그리드가 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카카오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웬만할까요?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그냥 재보는 겁니다. 쟀을 때 지금 70픽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70픽셀을 굳이 말해서 한 4나 5로 나눠봅시다. 한 14 정도 나오겠죠 그럼? 그럼 한 14가 맞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안에 띈 거는 거의 두 칸이고요. 이 영역이 그때 얘기 들었던 전체 캔버스 영역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1920, 1080 해상도에서 좌우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쪽은 얼마나 되고 여기서 다시 이 부분 간격이라던가 지금 위에서 쓰였던 거랑
여기서랑 똑같죠 거의.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시 또 줄간격 타이틀 텍스트 줄간격에서 시작해서 서브 텍스트 줄간격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상 웬만한 디자인에 있어서 스타일은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오히려 디자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석할 수 있는 눈이고 그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기반으로 이런 노가다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이 더 강력한 거죠. 그 간격 같은 거 재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거를 계속해서 스크린샷만 찍은 다음에 박스만 처리하는 것만 계속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소스코드 볼 줄 아시는 분들은 패딩이나 마진값도 공부해도 되시고 그거를 표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 표로 공부하는 거가 복사부 초능기 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될 텐데 감각 익히실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박스 그리는 거 있죠. 이 박스 그리는 거를 훈련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코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 간격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복잡하면 복잡한 화면일수록 가이드 만들기가 되게 힘들고 되게 분석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본인이 이걸 분석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사실 웬만한 UI를 쓰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스 안에 나는 디자인을 어떤 걸 넣겠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상 웹의 CSS랑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들하고 여기 있는 태그들을 하나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요. 이런 텍스트 덩어리가 사실상 여기 있는 이 보라색 박스 하나라던가 아니면 이 텍스트 덩어리가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박스 하나라던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게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냥 스크린샷 찍어 놓으신 다음에 전체를 크게 재서 잡으세요. 그러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크기가 있네.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고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네. 그럼 얘는 여기 안에 있는 조그만 거고 이 박스를 묶는 거는 이렇게 묶고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서로 연관이 있는 거다. 이 박스가 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사실상 이 텍스트를 치면서 이 가상의 박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얼마나 많이 박스를 그려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그리드 최소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좀 복잡한 화면들을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도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되게 부족한 첫 방송인데 네, 나중에는 좀 더 좀 준비를 착실하게 해와서 다른 분들도 보시기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